안녕하세요. 오늘은 340번째 책을 오랜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365일 매일 읽는 긍정의 한 줄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저자라기보다는 린다 피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전에 유명한 명언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서 365개의 글을 자기가 밑에 이제 뭐랄까요? 토를 달았다 할까요? 아니면 뭐 해설이라 할까요? 그런 글을 이렇게 써서 매일 손쉽게 한 줄씩 읽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뭐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잡다하게 이렇게 소리를 쓴 것들이 아니라 요약해서 이런 글을 썼기 때문에 참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진 책이다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호스피스 봉사하면서 이제 우리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목사님께서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선물하시는데,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서 집에다 놔두고 이따 한 번씩 한 줄씩 읽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따금 자동차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가보면 그 화장실 위에다가 이런 이 명언들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서 막 이런 책들을 갖다가 아마 인용해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책의 이제 프롤로그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책에는 세계 위대한 사상가들이 남긴 보다 알찬 삶을 위한 명언들이 담겨져 있다. 이 중에도 웃음을 주는 글도 있고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글도 있다. 어떤 글은 읽을수록 용기가 샘솟고 어떤 글은 절로 뭉클해지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도 있다. 친구들이 많이 사귀라고 좋은가 하면 친구들 몇 명만 사귀는 게 좋다고 타일러주기도 한다. 목표를 굳게 세우고 앞서가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부딪히는 대로 헤쳐나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뜻밖의 선물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명언도 있다. 한 발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더뎌야 헛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격언도 있고, 오히려 실수를 소중히 여기라는 이들도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충고가 있는가 하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에 따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의도하는 핵심은 다를 바가 없다. 삶의 여정에 서 있었을 때 미리 짜인 빈말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밝은 별이 되고자 한다. 각 명언들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덧붙였습니다. 이 책은 매일 한 줄씩 긍정의 의미와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들 중에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할 것도 있고, 더러는 오히려 가려운 것을 드러냄으로써 애써 외면하고 싶은 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그들은 삶의 좌우명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이 책에 실린 명언들을 하나씩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건 당신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는가, 아니면 신념을 더욱 경고케 해주는가, 실천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깊이 생각할 계기를 주고 있는가. 이 책을 소개한 명언들이 원래 의도했던 내용과 다르게 읽는 사람마다 그 뜻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 감동과 다시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고, 비슷한 내용의 명언임에도 마음에 와닿는 의미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읽었던 명언을 한참 뒤에 다시 읽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더라도 이 책에 얻은 지혜의 삶에 강인함 넘치고 새로운 날들을 보다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프롤로그에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사실 이런 이제 명언들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낀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혹은 뭐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는 그 글들도 있겠죠. 그 말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시대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100%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런 이 삶을 이런 이 글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 당시에 주는 환경과 모든 배경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명언들 그런 해설집이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 글씩 읽어가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책 읽기에 매우 이렇게 쉽죠. 예전에 이제 책들은 정말 한 10포인트 정도, 9포인트 그렇게 참 적은 게 포인트를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참 읽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다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한 12포인트, 뭐 13, 1포인트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또 읽기가 쉽고 또 뭐 여백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책을 읽기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책이 그런 이 책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